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토론창 생로병사연구소로 함께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해봤더니요. 70% 가까운 노인들이 일자리를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또 살펴봤더니 생활비 등 경제적인 요인이 역시 40%, 일하는 즐거움이 한 22%를 차지했는데요. 아마 시청하시는 노인들께서도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노년층의 일자리를 원하는 참여 욕구에 비해서 실제로 질이나 양이나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자, 오늘 충북시사토론창에서는 100세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대책까지 함께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한규량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통상복지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조백수 오송사랑 주민기자단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서명선 괴산군 노인복지관장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락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걸음의 차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생로병사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분의 호칭은 연구원으로 역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에 한번 찾아뵙고 있는 생로병사 연구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자, 일단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무엇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거는 좀 듣도록 하죠. 조 연구원부터 듣겠습니다. 예, 저는 노인 일자리를 울며 겨자 먹기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겨자라는 게 어떤 음식에서는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겨자를 안 넣으면 맛이 없고 겨자를 넣는데 또 톡 싸가지고 또 눈물이 찔끔 나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고 사회 공공 서비스에서 주로 이렇게 공공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실컷 조컷 선택의 여지가 없이 울며 겨자 먹기와 같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규량 연구원. 네, 저는 실계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금강에서의 고기잡이라고 한다면 어르신 일자리는 실계천에서 작은 물고기 잡이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계천도 많으면 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계천입니다. 실계천으로 키워드를 정하셨고요. 맞은편으로 가죠. 서명성 연구원. 예. 현대인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일자리는 보약 같은 친구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도 그렇지만 어르신들한테 원기 회복을 위해서는 보약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충분히 보약 같은 역할을 좀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또 끊임없이 끝까지 함께 지지해주면서 갈 수 있는 것이 또 일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보약 같은 친구이지 않을까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심호 씨 노래 제목을 네. 듣다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정락 연구원. 네. 저는 그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뭘까를 좀 고민해보고 사자성어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네. 이제 공공의 노력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공공의 노력과 이제는 노인 세대의 자구적인 노력이 좀 함께 더해져야지 될 때가 아니까 그런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를 택했습니다. 일단 우리 충북 지역의 노인 일자리 상황을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이거는 한규량 연구원께 일단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충북 도민이 약 160만이라고 본다면 이제 저는 뭐 숫자 끝은 좀 생략해서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60만이라고 한다면 지금 노인의 인구가 17%죠. 그러다 보니까 한 2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1년 노인 일자리 수가 약 3만 4천 개 정도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중에 2만 7천 개의 일자리가 공익형 일자리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서비스형 그리고 시장형 네. 일자리. 그래서 비율로 보면 8대 1대 1이 좀 안 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익형이 많죠. 그런데 일자리로 보면 이 숫자가 노인 인구의 약 1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이나 또는 농업 인구가 많, 농축산업이 예.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0%가 넘는 이 고령자 취업률을 보면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공익형이 됐든 어떤 일이 됐든 일자리 참여하려고 하시는 어르신이 꽤 많다라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예. 데이터를 일단 좀 짚어주셨는데 예. 임영공 더 덧붙이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사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시니어 클럽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유형의 사업들로 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크게 구분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좀 보면은 도내 12개의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청주에 6개 그리고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진천에 각 한 개씩 해서 12개의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직 도내에도 시니어 클럽이 설치 운영되지 못하는 지자체도 아직 있는 것 같고 시니어 클럽의 각각의 좀 상황들을 보면은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양쪽으로 엄청 팽창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들이 많이 부족해서 시니어 클럽들마다 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네,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고 예.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에서도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뭐 왜 필요한지 저도 뭐 서두에서 그 뭐 이 조사 결과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들 찾아 나서고 대기 인원이 그렇게 있을 만큼 찾아 나서는 이유는 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예. 주백수 연구원 먼저 드릴까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형님들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노후 준비가 된 분들은 괜찮은데 안 된 네.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계형하고 이제 공원형과 같이 혼합해서 하는데 주로 뭐 경비 이런 데를 많이 찾고 또 가서 오래 못 있고 또 다른 데 또 전전 이렇게 옮기고 예. 그 문제는 준비가 안 된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이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군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아까 공공서비스 사업들 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서명세 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1년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정책 효과 분석이라는 걸 좀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지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 의료비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서 월 평균 의료비가 한 7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어르신들한테 직접 여쭤보면 일단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있어도 내 존재감이 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좋다라는 말씀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어르신 일자리 참여하시면서 뭐가 제일 좋으세요? 그랬더니 본인 생애의 마지막 선물인 것 같다라는 표현도 좀 하시거든요. 그만큼 노인분들 당사자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노인 일자리를 그냥 단순하게 경제적인 효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개인 사회적인 이런 긍정적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고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 어깨가 당당해져요. 그럼 나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게 파워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보기에 뭐 20만 원, 30만 원 이게 별거 아닌 돈이지만 그분들에는 정말 굉장히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재미있는 예. 사례 하나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시군이나 국가기관에 보면은 산불 감시 뭐 이런 거 예, 있죠. 예. 왜 오려고 물어보니까 다른 분들은 산악회를 통해서 돈 내고 산에 가는데 나는 돈 벌면서 산에 댕기니까 네. 그게 좋더라. 네, 네. 건강에도 좋고 내 뭐 이 질병 뭐 우울증 감소 이런 데도 좋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는 얘기인데 네. 처음에는 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 사업을 시작을 하시긴 하시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어떤 부분이 더 좋았는지에 대해서 네. 물어보는 설문조사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는 시작은 경제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일자리 사업을 한 1년이나 2년 정도 수행하시고 나서 물어보면 어떤 경제적인 만족도보다는 이 함께 하시는 분들 예.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보람이나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찾으시니까 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생계로 예.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본인의 그런 자아실현이나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쪽으로 많이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네. 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저의 어떤 시각들 자체가 변하다 보면 노인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지원 방향도 더 많이 바뀔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아까 이제 그 조영구 의원께서 공헌형, 공헌용이라는 그런 일자리 표현을 쓰셨는데요. 실제로 일자리 종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흔히 떠올리는 공공일자리를 많이 떠올리는데 간단하게 개요를 좀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주변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이제 교통지도하는 분들도 네네. 계시고 환경 미화를 위해서 이제 길에 있는 이제 그런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는 일자리도 있고요.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그런 사회 서비스 하는 기관들에서 거기에 보조 업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민간형은 시장형 사업단 네. 하고 취업 알선형 뭐 이렇게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 이런 프로그램들로 하고 있고 민간형은 사실은 조금 어르신들이 시장에 있는 일반 다른 사업체나 이런 것들 경쟁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익활동이 대부분 많고요. 한 88% 정도가 공익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사회서비스형이 한 6.5% 그리고 민간형이 5.5%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공익활동형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지금의 현실이긴 한데요. 자, 그 네. 공익활동 중에 이제 충북의 경우는 그 9988 행복지킴이 네. 사업 이제 이 사업이 굉장히 크게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예. 무슨 노노케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건강한 어르신이 병약한 어르신을 돌보고 네. 말벗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 이건 굉장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 면에서도 네, 예. 양쪽에 다. 네. 현재 또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또 어렵고요. 뭐 가게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이제 긴축 재정을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공형 노인 일자리 약 6만 개, 한 10% 가량을 내년부터는 감축한다 이런 발표가 일단 나왔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자유롭게 일단 듣겠습니다. 예. 네. 공공형 일자리를 줄여서 민간 주도로 10%로 옮기겠다라는 거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경제적인 효과만 좀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재정 효율을 뭐 긴축 재정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는 계시지만 경제 성장을 좀 더 이루겠다 민간형 일자리를 네네네. 통해서 그 재정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측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공공형과 민간형 일자리 특성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일자리를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분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그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까지의 노인 세대들은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저소득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산 세대들이 지금 현재의 노인으로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형 일자리가 좀 적합하실 수 있는 세대들이세요. 왜냐하면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식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단순한 노동의 네.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담 없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좀 보여진다면 민간형은 말 그 자체로 일단은 급여가 높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수준의 역할들을 좀 예. 요구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이제 막 쏟아져 예. 나오기는 하는데 그 세대들은 민간형이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공공형을 10%를 줄인다. 현재도 한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좀 보이고 있을 거거든요. 공공형이. 예. 그만큼 어르신들의 수요는 높은데 공급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안에서 공공형을 줄이고 민간형을
또 옮기겠다고 하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정확하게 어르신들의 현 상황 네. 그리고 현재 실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고민을 하신 건지에 네. 대한 궁금증도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노인층이라는 것도 어차피 유입이 계속 되니까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민간영이 10%가 늘어나서 네, 거기에 네. 적합한 노인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일자리를 찾게 매칭이 된다면 네. 그것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지 네. 않을까 하는 덧붙여서 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베이비 지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베이비붐의 제가 이제 가장 핵심 그런 그 중간 나이인데 네. 보통 공공형 그 일자리로 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70대 뭐 초반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70대 중반서부터 80대 중반 이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럼 70대 중반 이하는 베이비붐하고 같이 거의 그래도 연금보험이나 뭐 이런 뭐 보험 정도에 가입이 돼서 들 사이 그 공공 일자리에 들 참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 가량 감축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노인층에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만 당하고 노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의 불만 요인으로 또 사회 불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 걱정이 좀 됩니다. 네네. 아까 그 우리 서 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공익형 일자리가 사실 맞는 부분이 커요. 네네. 그런데 지금 계속 고용형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예. 이런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 베이비 부모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지 않나 이런 이제 양쪽 측면을 좀 볼 네.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다 동전의 양면 같이 좀 측면이 네. 있겠다라는 생각.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직까지 좀 생계비 마련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고 민간형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생계를 위해서 공익 활동을 하시는 분들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을 그대로 흡수를 할 수가 있느냐 민간형 그 일자리 사업으로 사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새로 유입되는 베이비 부모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봐야 지거든요. 보통 네네. 이제 신노년 세대 예.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좀 그렇게 되면 오히려 좀 복지 사각지대가 더 확장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하다가 못 하시게 되는 경우가 어쨌든 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고 이게 양적 확장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오는 반대급부로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좀 이제 복지 사각지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네. 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유지하면서 민간형 예. 일자리를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타격을 받는 건 결국에는 생계가 어려운 네. 분들이 집중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돼서. 예. 그러면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아무래도 아까 70대 중반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노인층도 사실 이제 요즘은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니까요. 한 60대 정도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또 좀 있을 것 같고 니즈가 있을 것 같고 70대 이상 더 고령층, 뭐 저소득층을 포함해서요. 거기서 또 이렇게 원하시는 어떤 노인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나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번에 예. 이렇게 줄이면서 가기보다는 어떤 공익활동 좀 유지하면서 예. 민간형 일자리를 점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네. 뒤따르긴 하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든지 다 많으면 네. 해결이 쉽습니다만. 저희 네. 이제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네. 여러 가지 이 현장에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그렇게 가서 예. 가졌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아까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좀 늘어나면 좋겠다랬는데 현재 민간 부분의 일자리는 거의 공익형의 일자리에 조금 강도 높은 네네. 그런 일자리 수준이 전 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충북의 경우 약 700여 개의 그 민간 부분의 일자리가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약 2천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의 많은 부분들이 뭐 청소 용역이라든가 경비라든가 네. 문화재 발굴 뭐 이런 생산 작업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은 사실 기존에 해왔던 일들의 강도와 거의 비슷한 강도가 예. 이제 민간 부분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이 숫자를 늘려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존의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유입하는 그런 효과는 있으되 예. 이분들이 이제 너무 강도가 높아지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경제 활동 인구에 계속 끌고 나가는 거 저는 이제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동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인구들을 노동 인구에 그 흡입시키는 것 그런 차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아쉬운 거는 그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연령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끌어나가느냐. 네. 제가 이제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이제 정년제도라는 게 없어졌으니까 본인이 건강검진을 해서 나 건강에 완벽하다. 그랬을 때 난 더 일을 더 하겠다. 이런 것으로 사회적으로 이동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들 아쉬운 점들. 예.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과거에 우리 경제 개발 그 주역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그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그 기술이나 노하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연세가 들어서 무슨 뭐 신체 기능이라든지 기능이 좀 약간 이제 이렇게 좀 저하가 네. 되는 건데 그 맞춤형으로다가 그분들의 이제 그 주특기라든지 뭐 전문성 이런 걸 잘 이렇게 예.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사회에서 좀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 반복적인 거 말고 또 아까 10% 줄인 거를 민간 영역으로 이제 늘린다고 했는데 그럼 민간 영역에도 실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제가 이제 보기에는 법률로서 일정한 비율을 뭐 이렇게 계약직이라도 할애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지원금을 줘서 그 급여를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 보조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베이비 부모한테는 당연히 이제 엄청 뭐 희소식일 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고연령층을 제외한 70대 중반부터 80대 저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가요. 굉장히 사회 공헌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제도 자체가 굉장히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결정이 돼서 모든 지자체. 네. 근데 대도시, 중소도시, 도농 복합도시, 농촌도시, 어촌도시 다 다르거든요. 지역적 특성이. 예. 그래서 저는 지자체에 조금 자율성을 두어서 그 지자체에 필요한 일자리들을 좀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인식도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어떤 갔죠. 면으로 개선이 그러니까,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부 중에서는 아 눈번 돈이다라고 네네네. 또 예,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예. 내가 어쨌든 3시간이 됐든 5시간이 됐든 가서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저는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20만 원이 됐든 30만 네네. 원이 됐든 그런데 예, 때우고 온다라는 인식을 좀 또 가지고 계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부든 지자체든 네. 열심히 일자리에 대해서 개발은 하지만 참여하시는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나 이런 네. 것들이 맞춰지지 않으면 늘 밑바닥에서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식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아쉬움을 좀 예. 네, 비치고 맞아요. 싶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 저 노인 일자리 예산 낭비다 이런 네. 얘기들을 네. 듣게 되는 거죠. 30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기에는 아 저거를 우리한테 좀 쓰면 예.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 때우는 그런 눈먼 돈의 인식 이런 거가 잘못되면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건 뭐 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아까 이제 줄탁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네. 양쪽에서 다 노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지자체의 자율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자리라는 게 이제 결국은 뭐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 업체에서 이제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있는 건데 업체 측에서는 이렇게 노인들의 채용을 좀 망설이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현실적으로 뭐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제한 때문에 그런지 제가 사례를 예. 하나 들면 그 주유소의 어르신 일자리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젊은 친구가 문을 탁 내리면서 5만 원 네. 뭐 이러니까 굉장히 어르신이 기분 나빴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이 들어와 내가 저런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애들한테 기름을 넣어줘?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고객이라는 개념, 네. 당신은 뭐 당신의 커리어가 있지만 고객이라는 개념에서 그것도 좀 봐줘야 되는데 예. 그런 데서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네. 채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제가 예. 말씀드리면 지금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인가 이런 데서 그 안전사고를 체크를 합니다. 그렇죠. 강화됐죠. 경상, 중상 뭐 해가지고 그 점수제로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엄청 또 불이익이 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그 산업체에서는 네네. 연세부신들이신 분들이 아무래도 신체적 감각이나 인지감각이 떨어지니까 아마 좀 이렇게 좀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네, 산업안전보건법이 네. 너무 강화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권장한다 하더라도 예, 예. 속으로 내키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자체가 이제 징계형으로 갔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네. 충분히 좀. 그러니까 평소 지병이 가능한. 있다가도 예, 예. 거기서 또 갑자기 지병과 그렇죠. 연결돼서 사면은 이게 책임 관계가 모호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 예. 평소에 진단을 안 받아놨더라면 또 그게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네네. 네. 네 저도 자료를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령층 고용 기피 현상이라고 이제 좀 정의를 해서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관련돼서 좀 설문조사된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봤는데 일단은 이런 고용 기피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훈련이 어렵다. 네. 그리고 이제 신기술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가 가장 높은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CS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시작하시기 전에 할 텐데 그런 네. 훈련들이 제대로 받기 어렵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관련돼서 사용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훈련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따라가지 못해서 이제 고용 기회가 줄어든다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고령층을 고용할 때 그 편견이라는 것 중에 이게 신체적 조건 때문인지 아니면 애초에 기회 부족인지 뭐 이런 것들이 기회가 많으면 충분히 노인들도 일할 수 있다라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이제 신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편견이 먼저인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연구가 되거나 아니면 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런 거는 좀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에 노령 고령층들의 이런 고용을 늘리려면 젊은 층들이랑 같이 또 일자리에 관련돼서 한정된 일자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도나 이런 거 정책적으로 끌고 나갈 때에도 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조용원께서도 뭐 기업체별로 아예 할당에 대한 퍼센티지 얘기를 좀 하셨는데 충북에서는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노인 일자리 인증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인 채용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혜택이나 지원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이제 예. 최초 도입한 게 이제 충북이죠. 그건 지금 2021년 현재 한 700여 개의 기업에 3,735명이 취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효과를 저는 봤다고 봅니다. 봤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인증 기업이 재인증을 받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이제 2년 정도 되니까 2년 이후에 또 인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속 이제 2021년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는 게 또 그런 제도가 나왔죠. 예. 그거 덕분에
조금씩 한 30만 원씩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것도 이제 청년 일자리를 좀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에 또 이것도 우려가 되는데 저는 그건 좀 비켜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임금 피크제여서 계속 고용하는 경우 또 인증제가 돼서 하는 경우 이거는 어쨌든 기존에 받던 그 자기의 임금보다는 좀 다운된 임금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은 청년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상충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자꾸만 상충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르신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네네. 그런 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뭐 그런 비판이 있다고 하는 게 이제 고용장려금 말씀하신 네네.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들도 이제 고용자 채량을 늘리는 그런 중소기업에 이제 그런 걸 좀 장려하는 차원에서 신설이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있죠. 왜냐하면 예. 그 어려운 일자리에 청년이 안 가요. 청년을 뽑고 싶은데 안 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어르신이 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장려금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죠. 어차피 예. 기피하는 부서에 어르신이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전 그 이 제도를 잘 몰라서 못하는 네네.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서 예.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일자리 인증제라든지 지금 고용장려금 충분히 네.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네, 고용장려금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떠한 제도든 잘만 활용이 되면 굉장히 좋고 고용장려금 자체도 기업체도 그렇고 어르신도 그렇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이면에 또 고용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노령층을 채용을 했다가 그 제도가 그러니까 네네. 그 계약기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끝나면 어르신을 해고하는 경우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완되지 않으면 이 고용장려금 제도도 그냥 이렇게 불타오르다가 네. 언젠가는 또 사그러드는 과거형이 되지 않을까란 우려도 사실 되긴 합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채용을 하면 역시 장려금을 받는 게 아닌가요, 지금은? 그게 이제 다른 기업으로 가거나 네. 이제 그렇게 네네네. 되니까 그 기업에 계속 몰아줄 수는 네. 없잖아요. 없으니까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제도적인 보완이 좀 같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일자리 받게 되지 않는 거죠,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네.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어쨌든 저는 네. 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청년 기피 일자리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거는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된 부분들을 보완을 할 수만 있으면 그렇죠. 충분히 효과가 더 있을 네. 만한 만약에 제도라고 이제 이 기업에서 2년 받았는데 예. 굉장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조금 연장시켜주고 네네. 하는 게 필요하죠. 결국은 아까 뭐 줄탁동심 말씀도 나왔습니다만 뭐 정부, 지자체, 뭐 또 노인들까지 다 노력이 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정부, 지자체 쪽으로 저희가 좀 한정해서 봤을 때는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에 이렇게 수행되는 체계들을 살펴보면 하향식 사업 수행 체계를 따르고 있고 이제는 좀 한계를 인식하고 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지고요. 증가하는 이제 노인들에 대한 또 다양성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이런 사업 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노인들로부터 그런 분들의 욕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좀 바텀업 사업 수행 체계들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베이비 부머 이제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비해서 훨씬 좀 수준 높은 네. 그런 인적 노인 인구 안에 인적 자원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 그리고 지금처럼 뭐 사회 활동 지원 그리고 75세 이상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생계가 어려운 후기 노인과 이 베이비 부머 두 세대 그리고 이 두 가지 방향을 좀 다 놓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정책 방향도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 주도의 일자리 사업도 중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고령층에 맞는 좀 직업 훈련이라든지 창업 지원 그리고
재취업 지원 등에 대해서 좀 고민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따른 좀 지역에 맞는 좀 특화 예. 사업들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도 좀 많이 필요할 네.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실 네. 말씀드리면 그 2020년, 21년, 2년에 걸쳐서 복지와 노인인력개발원에서 60플러스 교육재단이라는 걸 교육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시니어 클럽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을 했어요. 네. 그 제일 한 것이 이제 시니어 정보화 교육,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이제 뇌명상 교육 지도사, 또 반려동물 관리사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는데 2년 하고 그쳤죠. 네. 그게 교육은 했는데 그다음 일자리가 마땅치 연계가 않은 안 연계가 안 된 예. 그런 케이스였고요. 지금 지자체 중에 그 충청남도에서 하고 있는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이건 충남에서 하고 있어서 충북이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굉장히 많아. 두피 관리사. 저는 이거 보고서 아, 지금 모발 상태 안 좋은 사람들 이거 좋겠다라는 생각했고 반려동물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조 의원님 하고 계신 그 가드너 사업 같은 거 네. 이런 거 식물 요즘 이제 반려 식물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관리 뭐 힐링 미술 코칭 또 인생 상담 등등 여러 분야에서 지금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게 지자체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조영권. 이제 정부 뭐 당국에 뭐 요청드린다고 하기 좀 거창하고 자간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복지 분야가 노인 복지 분야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 10대 경제 대국으로 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 같아요. 그래서 네. 기획재정부터 예산 그 방침 세울 때부터 뭔가 이 노인층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초고령화로 가는 사회에서 좀 비중을 높여야지 않을까 노인 복지 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다소 이제 법으로 안 될 땐 아니 저기 예산으로 안 될 땐 법으로라도 네. 법으로라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또 거기서 부족한 거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로서 지방 예산도 좀 많이 이렇게 좀 과감하게 노인 복지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보다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이제 한 연구원께서 이제 충남의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네. 사례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지역에 뭐 좀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좋은 정책이라든지 제안이 좀 있을까요? 네. 앞에 뭐 말씀하셨는데 좀 가장 좀 선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서울에서 많이 이런 일들을 네네.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50플러스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50플러스라고 하면 50세에서 이제 노인 인구로 들어가 65세 이전에 64세까지 이제 그런 세대를 50플러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은 집단, 인구 규모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인데 이분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고 노인 인구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0플러스 서울에 있는 50플러스 센터들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보면 상담이나 교육 위주의 사업도 하고 인생 설계 사업도 하고 일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일자리 사업이나 창업, 창직 등에 대한 지원들도 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이나 커뮤니티를 좀 구성하는 걸 돕는 그런 당사자 지원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됐을 때 접근하기보다 네. 문제가 되기 이전에 좀 예방적인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쉽지만 아직 저희 충북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나 네. 어떤 정책적 시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충북도 좀 빨리 이런 정책들 벤치마킹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서 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영권. 네, 저도 이제 유사한 사례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0플러스 센터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네네. 좀 들고요. 지금 보니까 대전, 세종, 울산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빨리 네. 도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그 서울 지역에서 서울시 보람일자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50플러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인 거가 맞는 네.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는 연령대가 40대에서 67세까지 대상이 그렇게 되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사회공헌 활동 형태로 해서 보면 노인 일자리의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노인이 되면 제2의 인생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역할들을 좀 50플러스 센터나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보람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런 것들도 우리 충북에서는 얼른 빨리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과 기대를 좀 해보게 네. 됩니다. 네, 조영구. 저도 좀 단편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 이제 일본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그 관광지에 가끔 고등학교, 중학교 이 수학여행단들이 네. 많이 오는데 거기 설명하시는 분들은 전부 노인들이 해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좀 많이 부러움을 느꼈어요. 저긴 노인층들이 저렇게 또 사회에 참여를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문화 해설뿐만이 아니고 네, 네. 뭐 각종 그런 지식이 많이 쌓이고 옛날 경험이 쌓인 그런 어르신들한테는 그런 분야도 하나의 좋은 질량 있는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말씀 드리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또 시각과 여러 가지 현실을 좀 짚어봤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 짧게 드리면서 좀 마치겠습니다. 임정락 여행고부터 드릴까요? 노인 일자리가 그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인 노력도 물론 굉장히 필요하지만 이제는 좀 노인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하고 밖에서 이런 것들이 잘 만나졌을 때 좋은 대안과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던 이렇게 하향식 위에 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하향식 구조보다 밑에서부터 어르신들의 좀 얘기를 잘 듣고 네. 네, 지역에서 분석되어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검토해서 정부에서도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바람입니다. 네, 주백수 연구원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우리 연구원님께서 노노케어라고 하셨나요? 네. 물론 정부 정책으로 지자체나 뭐 중앙정부에서 여러 정책들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인 노인들께서 자기가 비록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없다 하더라도 요즘 그 배움의 기회가 많잖아요. 뭐 평생교육원 같은 데 가면 뭐 아주 뭐 무수한 자격증이 많아요. 네. 노인들이 좀 자기한테 걸맞게 쓸 수 있는 자격증이 많으니까 노력을 해서 그런 건 정부에서 이제 보조를 주는 거죠. 이제 교육비는. 그래서 그런 자격이나 역량을 많이 갖춰가지고 좀 더 한 단계 좀 나은 맞춤형 그런 일자리로다가 이렇게 확대해서 본인도 노력하고 지자체나 국가에서도 같이 협조해주고 그래서 아까 연구원님 말따라 줄딱동시까지 되는 게 좀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명석 연구원. 네. 네, 저는 노래 가사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서유석 님의 너는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단다. 노인들의 이제 희노애락을 담은 노래인데요. 거기에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노래 가사 말이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라는 가사가 반복적으로 좀 나오거든요. 노인 일자리 제도가 어르신들의 인생의 새 출발이 되는 그런 제도로 좀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연구원은 오늘 수미상관으로 앞뒤가 다 네. 노래로 마무리까지. 네. 한기라 연구원. 네. 네, 저는 최근에 복지관 실습 다녀온 학생이 91세 어르신 사례관리한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신 분인데 사례관리 대상이 된 거예요. 네. 그분은 자녀에게 올인했습니다. 자녀교육에 올인하고 당신의 노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0세 시대에 걸맞는 그런 자기 투자, 자녀에게 올인하지 마시고 자기를 위해서 교육, 재투자 네. 하시고 재무장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미국 속담에 늙은 개에게 신기술을 가르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세에 신기술을 배워야 할 그런 디지털 시대가 됐습니다. 노력하시고 교육하시고 재무장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재 노인이나 미래의 노인이나 결국은 모두가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라는 인생의 시기를 누구나 맞이하게 될 텐데요. 노년의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노년기획 생로병사연구소는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